자, 이제 보시면 인크리즈를 하려고 그래요. 하시는데 DAO 안에 이제 쪽 많죠. DAO 안에 많은데 매수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1 처리, DAO 안에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1번 뭐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이제 그 드라이버 확인을 하시는데 확인만 쓰겠습니다. 2번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3번 SQL을 작성해야 됩니다. SQL. 이게 뭐가 빠졌나 안 빠졌나 보실 때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쓰기에. 그다음에 객체, 실행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셔야 되고요. And 데이터 세팅, 데이터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데이터 세팅할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실행을 하셔야 되죠. 5번 실행. 실행하셔야 됩니다. 실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뭘 실행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조회수 1 증가해야 되니까 업데이트를 실행을 합니다. 업데이트. 실행하려면은 쿼리, 실행되는 메소드는 뭐죠? execute update가 나와야 한다. 아시겠죠?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업데이트 insert update delete는 전부 다 execute update를 이용해서 쓰시고요. 6번 데이터 표시합니다. 데이터 표시할 건 없고 잘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표시. 그 결과에 따라서 result가 1이면 표시하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7번. 예. 7번 닫기를 합니다. 닫기 갑니다. 1번 확인은 이제 그 클래스.foname 해서 드라이버를 쓴 다음에 하시면 되겠고요. 연결은 컨 이꼬르 드라이버 매니저 점 다음에 get connection을 스태틱으로 만들었다. 여기 빨간색으로 S자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게 스태틱입니다. 스태틱이니까 클래스 이름 쓰시고 스태틱을 써가지고 사용한다. 그래서도 그냥 호출하시고요. URL, ID, PW, 패스워드를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자, 이거 지금 실수를 이용해서 한 개씩 전부 다 출력을 해본다. 맨 처음에는 출력을 다 해보세요. 그 약간 연습이 된 상태에서도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뭐 빠졌는지 이런 걸알수 있으니까 나중에 주석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시는 게 드라이버 확인이죠. 1번 드라이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하셨고 연결을 했는데 시소를 이용해서 자 연결 잘 됐습니다. 시소를 이용해서 연결 2번 연결 성공을 했다. 연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에 SQL까지 하시고 중간에 한번 정도 테스팅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스트링이고요. 스트링 SQL 이꼬로 사용하시고 쌍따옴표 찍으시고 찍으셔서 지금 이제 만드시면 되겠죠. 셀 업데이트니까 업데이트 보드이고요. 네, 셋 히트 이꼬로 히트 플러스 1. 예, 이게 지금 자, 이걸 쿼리를 하는데, 여기 쓰시는 건요 조건이 있습니다. 웨어 조건인데, 넘버가 몇 번이 되게 대체가 되어야 되는 문제죠. 그걸 대체 문자인 물음표로 쓴다. 이게 되게 변경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물음표로 써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쓰시고요. 자, 요 다음에 SQL을 한번 출력해본다. 요까지 하고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실수를 이용해서 지금 3번 SQL은 이렇게 쓰시고 플러스 SQL이 잘 했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콘솔에서 지금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나 확인하겠습니다. 메뉴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 프로그램 종료됐어요. 종료됐고 실행해 봅니다. 실행해 보시면 5번. 그 다음에 2번을 하려는데 글보기입니다. 글보기 해야 인크리즈가 되는 거죠. 될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1번에서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보시고, 만약에 3번 글을, 지금 글번호 있는 걸 쓰셔야 돼요. 글보기를 하는데, 글번호는 3번 글이다. 보기에는 3번 글을 쓰시면, 3번 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얘는 아닌데,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 연결했고, 연결 성공했고, 그 다음에 SQL 문장이 업데이트. 이거 지금 조회수 1 증가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조회수 1 증가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드라이버 확인했고, 연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보드 셋 돼가지고, 요 쿼리를 실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까지는 이제 잘 만들어서 실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으세요. 되시겠죠? 예. 종료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까지는 됐고요. 데이터 객체, 실행 객체, PSTMT.
입고로 커넥터 컨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SQL을 집어넣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세미콜론 데이터 세팅한다 PSTMT 점 쓰시고 set 넘버가 롱 타입이죠. 롱 set 롱 해서 롱으로 자 쓰시면 되고 첫 번째 물음표 넘버를 세팅해서 쓴다. 됐죠? 실행했지 만드셨습니다. 이 데이터 세팅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소롤링해서 저희가 데이터 세팅까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실행 객체 4번. 실행 객체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실행은 PSTMT 점 쓰시고 인티저를 리턴해서 인트 INT 뭐 리절트 지금 여기 위에다가 선언을 해놨죠? 리절트.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리절트가 인티저 해야 된다. 인티저 맞죠? 인티저로 썼습니다. INT나 똑같으시고요. equal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PSTMT 점 쓰시면 execute 업데이트가 나온다. 맨 위에. 자, 쓰시고요. if 문장에 의해서 if result가 1이면 수정이 된 거죠. 조회수 1 증가되었습니다라고 쓴다. 실소 조회수 1 증가됨. 이게 이제 표시죠. 6번의 표시입니다. 6번 표시를 하시고 계시고 표시에다가는 조회수 1이 증가됐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렇지 않으면 뭐라는 뜻이죠? 글번호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else 쓰시고요. else 실소를 이용해서 데이터 6번에 해당되는 것을 출력을 하는데 이제 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표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글번호 확인 좀 하라고 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조회수 1 증가 안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조회수 1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안 왔기 때문에 인증해서 나. 여기 이제 사실은 요거를 쓰시면서 글번호가 틀리면 뷰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throw 시키는 게 throw 시켜서 예외 처리하면 좋습니다. throw 해서 이해되세요? 글번호가 여기서 틀렸다고 나왔어요. 그죠? 근데 throw 그글 찾으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throw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럼 throw 돼서 글번호 글번호에 맞는 데이터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throw가 굉장히 편리해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 그래서 메시지도 글번호를 확인해주세요라고 이제 보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2점 프린트 스테이트에서 이런 거랑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류는 아니죠. 오류는 아니고 그 0이 나온 겁니다. 1이 아니면 0이 나온 거죠. 0이 나와서 실행이 된 거예요. 리터 리절트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7번 하겠습니다. 7번도 클로즈니까 if. 복부가시면 되겠네요. if 쓰시고 그두 개만 닫으시면 되죠. 컨이 널이 아니면 널이 아니면 닫자. 널이 하면 컨.컨.클로즈 닫읍시다. 이렇게 쓰시고 한개더 복사하시고요. PSTMT 널이 아니면 닫자. PSTMT를 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소를 이용해서 7번까지 출력을 합니다. 7번 지금 닫기를 했다. 닫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6번, 5번, 5번 없네요. 실행했다. 시소를 이용해서 자 실행했습니다. 저희가 5번 실행을 했다. 실행을 했고요. 실행까지 성공이 됐고 그다음에 데이터 표시가 됐다. 그래서 1, 2, 3, 4, 5번을 6번을 출력하고 그다음 맨 밑에 7번을 출력했다. 이게 다 보이셔야 돼요. 1, 2, 3, 4, 5, 7이. 중간에 안 보였다는 얘기는 오류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해보시고, 이제 게시판 5번이고요. 그 1번에 글번호를 먼저 보셔야 되죠. 확인하시고요. 3번을 저희가 할 거예요. 3번을 보시면, 3번 글에 해당되는 것, 제목이 지금 3번이 라이트네요. 죄송해요. 안 보거나 먼저 쓴 다음에 글보기를 하셔야 되는데, 3번 글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자. 보기인데 3번 글을 보기로 할 거예요. 보이는 글번호는 3번입니다. 라고 쓰셨으면 여기 밑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서 전부 다 나왔어요. 조회수가 1 증가됐다고 나오네요. 3번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리스트. 1번 눌러서 엔터 치면 3번 글에 해당되는 조회수가 1로 바뀌었다. 이해되시겠죠? 1로 바뀌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번 글 다시 하겠습니다. 2번 글 비우고요. 3번 글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보시면 여기 데이터는 10번 글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드코딩 한 겁니다. 데이터를 그냥 뿌린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리스트를 해서 뿌려보시면 3번 글 조회수가 2로 바뀌었다. 아, 일찍 증가하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일찍 증가하는 걸 성공하고 있다. 이야, 되셨나요? 잘 성공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비유에 대한 것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1, 2, 3, 4, 5, 6, 7을 해가지고 RSA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을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ry, catch, finally 쓰셔야 돼요. try, finally, finally가 없죠? finally, 블록을 finalize 아니고 블록을 써서 쓰시고요. 이 안에 다시 try, catch, 블록을 만듭니다. 만들어주시고요. 여기 개발자를 위한 코드가 없죠? 개발자를 위한 코드가 없으니까 여기다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여기다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7번을 썼는데 캐치 밑에 2점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써서 한다. 여기 이제 여기 E2가 아니라 E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E를 쓰시면 여기 위에도 사실은 E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하다가 그 밑에 이제 E가 발견되는데 여기는 파이널리 블록이니까 E를 찾아가진 않아요. 근데 여기 E2라고 써놨는데 여기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 캐치, 여기 캐치, 여기 오류가 나죠. E라고 썼을 때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가 난 이유는 여기 이제 블록 안으로 안 들어가고 휙 넘어가 버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고쳐주셔야 돼요. E라고 고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여기다 7번이 되겠죠? 여기가 7번이 됩니다. 여기 7번. 닫기가 되겠죠? 예, 닫기. 닫기를 합니다. 여기서 1, 2, 3, 4, 5, 6, 7 쓰는 거죠. 자, 여기서 1, 2, 3, 4, 5, 6, 7. 1번 연결. 1번 쓰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쓰고, 그 다음에 3번. 3번 쓰고, 그 다음에 4번. 3번이 SQL입니다. 4번이 실행객체. 그 다음에 5번이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RS를 담는다. 이게 6번이죠. 지금 요거 보시는 게, 요게 지금 6번입니다. 6번 RS를 담아서 이제 씁니다. 이거 담아요. 담아가지고 이제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6번이고요. 7번은 여기 닫기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되셨나요? 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했으면 연결을 해야죠. 연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SQL을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객체를 만듭니다. 실행객체. 엔 객체를 만들고 엔 데이터 세팅, 데이터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하셔야 되고 5번은 실제적으로 실행하셔야 되겠죠.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보기 또는 저장, 저장을 지금 현재는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기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은 지금 RS 리졸트에서 부유로 꺼내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부유로.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외부 문장에 의해서 이제 쿼리를 사용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검색을 하죠. 그럼 데이터는 한 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유 한 개만 필요하다. 리스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됐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클래스 점 포네임 하셔서 드라이버를 이렇게 한다. 연결은 con equal 드라이브 매니저, 드라이버 매니저, 매니저로 사용하시고, 점 다음에 get connection 쓰시는데, url, id, pw, pw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다. 드라이버 대문자죠. 클래스 이름 써서, 여기 메소드가 static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썼으니까 드라이버 확인을 잘 했습니다.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1번 드라이버 확인했습니다. 확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연결을 잘 했습니다. 2번에 해당되는 것을. 자, 연결을 잘 했고요. SQL 문장 작성합니다. 스트링으로 SQL 이꼬로 무슨 문장을 써야 돼요? 셀렉트 문장을 쓰는 거죠. 셀렉트 넘버 컨텐트 가져옵니다. 컨텐트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히트 프롬 보드에서부터 웨어 문장 쓰시고 웨어 넘버 이꼬로 변하는 데이터 물음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되시겠죠? 잘 보이려고 엔터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select number content writer write date hit from board에서부터 where number equal 2 number equal 2 쓰는 거 대신에 물음표 써야 합니다. 물음표가 한 개 생겼죠? 그러니까 데이터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pst empty equal con에서부터 con.prepare statement sql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엔터 두 번 쳤는데 그
입력하는 부분에 그 블랭크 됐다가 이제 엔터 치면 맨 끝으로 보내집니다. 입력 부분 다 끝나면 이제 데이터 세팅해야 되죠. STM 뒷점 쓰시고 set 넘버가 롱 타입이니까 롱 타입으로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물음표를 넘버에 집어넣어서 사용된다. 엔터 치면 맨 끝으로 오시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엔터 치면 다음 입력 그러다가 그다음에 엔터 치면 맨 끝으로 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소를 이용해서 실행객체를 잘 만들었다. 4번 실행객체를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했고 실제로 실행하면 얘가 이제 그 리졸트셋이 나온다. rs equal 쓰시고 pstmt점 쓰시면 execute query가 맨 위에 올라온다. 자, 이거 실행했다. 시소를 이용해서 5번 실행했습니다. 실행을 실질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장을 하는데 저장한 상태는 rs가 0이면 null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rs가 if 문장 쓰시고요. if 문장 사용하시고요. rs가 null이면 안 됩니다. null이 아니어야 되고요. null. 그 다음에 다음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n 쓰시고 rs.next. 다음 데이터가 있고 포지션을 다음으로 넘겨야 됩니다. 넘겨 사용해서 쓰셔야 되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여기까지 리턴 저까지 if 문장에 의해서 들어간다. 이거 탭키 눌러서 이렇게 쓰시고요. 데이터 null이 아니고 다음 데이터가 있으면 생성을 합니다. 부여를 생성을 해서 쓰시고요. 강제 세팅해 놓은 것 대신에 데이터 세팅을 하시는 거죠. rs에서 꺼내서 그 데이터 세팅은 rs에서 꺼내 가지고 어디로 넘겨요? vue로 넘기는 거죠. vue로 넘겨서 저장을 합니다. 그 vue set vue를 쓰시는데 rs에서 꺼내서 rs. 넘버가 무슨 타입? long 타입 long 쓰시고 그래서 상답을 찍고 넘버 사용하신다. 게시판 대신에 rs.getString 게시판 스트링이 되죠. 스트링 가려고 이제 상답을 찍으시고 타이틀 이렇게 써서 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거 복사붙여넣기 더 하겠습니다. 게시판도 스트링,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도 스트링, 작성인도 스트링, 다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링 쓰시고요. 그 다음에 히트는 롱 타입이니까 롱을 복사해서 넘버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타이틀 대신에 컨텐트 쓰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씁니다. 그 다음에 히트를 사용하시면 되죠. 히트라고 써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할 때 if 문장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리턴 되기 전에 한개 출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시소를 이용하시고, 자, 6번 끝났습니다. 썼다며 찍고 6번. 그다음에 저장을 했는데 저장된 것은 부요입니다. 부요를 저장했고요. 부요를 한번 찍어보자. 부요를 한번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에서 찍어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알수 있겠죠? 되셨나요? 글번호가 안 맞으면 널이 그 글번호가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널은 아니고요. RS 부여 자체도 널이 나옵니다. 부여가 안 맞으면. 그래서 부여 RS가 널인 경우나 다음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널이거나 없으면 여기 부여는 그대로 위에 보시면 부여라는 게 되는데 널을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널이 돼서 그냥 널이 나옵니다. 부여가 널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됐으면 닫기를 합니다. 예, 콘 if 수제네. if 콘이 느낌표 이꼬르 널이 아니면 닫기를 합시다. 콘 플러스 클로즈에서 닫기를 합시다. 세 개. 그다음 PSTMT를 닫자. 널이 아니면. 그다음에 RS 지금 RS 쓰고 있죠. RS if 문장. if 문장에서 예, if RS가 널이 아니면 RS를 닫자. 저장 됐습니다. 다 됐고요. 이제 실행해 보셔야 되죠. 실행되고 있는 게 되어있나 보시고요. 종료됐네요. 컨트롤 F11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됐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먼저 뿌려보셔야죠. 리스트를 먼저 뿌린 다음에 있는 데이터 2번 보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아, 2번 글보기인데 글번호가 2번입니다. 글번호가 2번. 예, 글 보기 됐어요. 2번 치시면 오류 났네요. 예, 오류가 났습니다. 이제 찾아보셔야죠. 그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여기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옵니다. from 키워드가 없다. not found. from 키워드가 없네요. 없는 이유는 여기 SQL을 찍어봤는데 여기 업데이트 보드 set where number. 이건 상관이 없는데 뭘 하다가 아니면 확인
연결 SQL 문장 안 찍어봤네요. SQL 찍어야 한다. 그죠? 안 찍었고요. 그럼 여기서 소스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SQL을 좀 찍어보는 게 오류 잡거나 이럴 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3번까지 섞고 SQL을 안 찍어봤어요. 여기다가 그 실수한 다음에 3번이죠? 3번. 3번 SQL을 한번 찍어보시면 플러스 SQL. 그러면 이제 콘솔에서 볼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가 오류가 있는지. 네? 네.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어떻게 찾아야 된다 이걸 아는데 from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from 키보드가 여기서 난 거죠, 오류. 그러니까 1, 2번까지는 오류가 났는데 3번이 지금 이제 그 3번 출력되고 이제 실행하다가 오류란 거죠. 오류 나서 여기 보시면 from이 없다 그랬으니까 제가 form이라고 썼어요. from 대신에. 됐죠? 그래서 from 이렇게 해서 from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그 오류가 나도 얘는 계속 실행이 된다. 왜 그러죠? 트라이 캐치에 의해서 실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키보드에서 메뉴 입력하라고 시켜지고 있죠. 근데 이거하고 지금 여기 까맣게 된 거하고 빨갛게 된 거하고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출력이 되고 있죠? 빨갛게 된 거는 에러로 출력하고 있고요. 까맣게 된 거는 그 아웃으로 출력하고 있다. 아시겠죠? 서로 다른 객체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제가 출력하고 싶은데 출력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실행되고 있는 종료, 강제 종료하겠습니다. 하고 실행을 다시 해보시고. 자, 이제 게시판 5번이고요. 1번 리스트를 한번 뿌려봐라. 뿌려봤습니다. 지금 글보기 2번, 그 중에 2번 데이터라는 걸 뿌려보시면 또 오류가 났네요. 부적합한 열 이름이 나왔다. 부적합한 열 이름. 실행하다가 돼 있는데 5번 실행까지는 된것 같은데 먼저 셀렉트 문장에서 넘버, 컨텐츠, 라이터, 라이트 데이터, 히트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부적합한 열 이름이라는 게 요거 중에 오류가 잘못 쓴게 있나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데이터베이스랑.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넘버도 또 종이랑 잘 썼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잘 썼어요. 그러면 어딜 봐야 돼요?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 놈. 사용하고 있는 놈. RS점 썼을 때. RS점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놈.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 히트. 여기 맞는데요? 네? 프롬에 히트를 안 썼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만 썼다. SQL 썼는데? 넘버. 아, 타이틀을 안 썼다. 타이틀.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이걸 안 썼다. 네. 어우, 잘 잡네요, 저보다. 예, 타이틀. 이렇게 써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여기에 안쓴 거는 여기서 불러올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불러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콘솔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종료하시고요.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실행하시고 이제 5번 게시판. 자, 1번 리스트 쭉 뿌려보시고 글보기 하시고 2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번 데이터 유용한 데이터 공유입니다. DB를 잘 처리해서 나왔고요. 조회수 6으로 들어왔죠. 자, 이제 글보기 다시 비유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2번 데이터를 다시 뿌리시면 이게 7로 들어왔죠. 6, 7, 8 이런 식으로 조회수도 늘어나고 있고 2번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잘 가져와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뿌려주고 있으시고요. 작성일을 보시면 이렇게 길게 나와요. 10분 초까지. 여러분들이 SQL 디벨로퍼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해되시죠? 보는 거하고 SQL 디벨로퍼랑 똑같이 썼어요. 근데 SQL 디벨로퍼는 짧게 나오던데 얘는 이렇게 길게 나와. 이해되시나요? 길게 나와. 이 얘기는 자바에서 받아올 때 DB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오는데 DB에서는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데 SQL 디벨로퍼에서는 지가 알아서 22/12/23 이렇게 고쳐가지고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자바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네. 아시겠죠? 다르다. 그 리스트 뿌릴 때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리스트 뿌릴 때도 제가 이제 자 리스트 뿌립니다. 리스트를 뿌려서 한 것을 보시면 여기 시간 보세요. 시간 작성일 작성 시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었나요? 이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이거 데이터베이스 할때 어떻게 고치는지 알려드렸는데 예 뷰부터 고쳐볼게요. 뷰그 라이트 데이트를 데이터 패턴에 맞춰서 문자열을 바꿔가지고 보내라.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바꿔서. 이해되시죠? 바꿔서 하세요. 그래서 여기 라이트 데이트 엔터 치고 한칸 띌게요. 라이트 앞에서. 그 다음에 투 언더바 캐럿터. 이게 기억이 나면은 좋은데. 예.
이렇게 써라. 길었다. 그 다음 콤마 쓰시고 패턴 글자 인용부 한 개, 그 한 개짜리, 아 여기 한 개짜리 쓰시고 yyyy 다시 mm-dd 패턴 글자 써라. 그 다음 한칸 띄시고 write date라고 또 한번 써라. 얘가 알리어스 아시겠죠? 한 개 쓰시고 엔터 쳐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겠습니다. 앞뒤로 블랭크 잘 띄워주시고요.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요. 자, 돌고 있는 콘솔은 지웁니다. 지우시고요. 실행하시고 2번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이고요. 글보기 2번이고 2번 거를 다시 보시면 여기 날짜가 작성일이 날짜만 나온 거 보시죠? 패턴에 맞춰서 그 패턴 글자로 만들어서 보내세요. 더운더박 해놨다. 날짜 계산을 해야 되면 자바 쪽에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데이터 출력만 하면 된다. 그럼 문자열로 만들어서 일단 보내서 사용하시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리스트도 고칠 수 있겠죠? 리스트. 라이트 데이트 대신에 라이트 대신에 이렇게 고쳐서 사용하신다. 좀 길어지니까 엔터 좀 쳤습니다. 그 엔터 쳐서 분리 문자열이 분리가 되면 이어붙이기 코드 연산자인 플러스를 하셔야 되고 그 앞에 앞뒤로 이렇게 블랭크를 한 개씩 꼭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블랭크가 안 들어갔는데 블랭크를 꼭 넣어줘서 사용해주세요. 앞뒤로 넣으면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한 개는 걸리겠죠, 그죠? 네. 올인할 확률이 적어도 줄어드니까. 여기 알리어스 이름. 얘 이름으로 받을 때 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rs. 뭐, getString 하면서 요거 받는 요 컨, 그 라이트 데이트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아니고, 이제. 얘는 문자열로 바꿨고, 연산식인데, 걔를 이제, 원래 연산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연산식으로 받으려면 너무 길죠? 길고 힘드니까, 알리어스. 별칭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이 알리어스를 가지고 이쪽에서 받는다. 되시겠죠?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리스트 할 때 마찬가지겠죠. 리스트 할 때도 저희가 데이터 SQL 쿼리 쓸 때 write date 이렇게 쓰시는 것 대신에 to underbar character를 이용해서 쓸 수 있겠죠. 양갑 띄고 이제 여기 블랭크 여기까지 자 해주시고요. to underbar character 이렇게 쓰게 됐죠. to underbar character CHR 쓰시고 원래 데이터는 write date인데 패턴 글자 콤마 쓰시고 패턴 글자 yyyy yyyy 다시 mm 다시 dd로 할 거다. 점 붙이셔도 됩니다. 안에는 그 구분자이기 때문에 가로 열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write date라고 한 번 더 붙여주라. write date 데이터라고 한 번 붙여주세요. 잘 실행되고 있는 건 종료해 주세요. 종료해 주시고요. 다시 실행합니다. 실행하시고요. 자 5번 게시판 리스트를 이제 뿌려보시면 날짜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짧게 나온다. 아까는 시간까지 나왔죠. 시간까지 나와서 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to underbar character.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바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부를 진행을 했었죠. 진행을 하고 지금 여기 맞춰서 코딩을 했습니다.